지방 신도시 인구가 20만, 장률 하신 도시의 최고가 아파트는 조선일보 부동산 플랫폼 땅짚고 리얼티처썬.com 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진짜 집값 뉴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일 올라오는 최신 실거래가 정보를 바탕으로 단순 호가가 아닌 아파트의 진짜 집값을 알려드립니다. 이슈와 진짜 집값, 인구 20만, 규모의 메모드급 신도시로 확장하는 김내장률을 하신 도시 최고가 아파트는 지방에선 보기 드문 메모드급 신도시인 경남 김해 장률을 하지구 인구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김해시 신문동 26일에서 8일대 55만 6천을 장률 신문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노는 2022년까지 주택 3,020가구, 인구 8천여 명이 거주하는 아파트촌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장률 하신 도시는 과거 장류지구와 최근 유하시비택지지구 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이다. 2001년 1만 8,300명이던 인구는 지난해 15만 명을 넘겼다. 유하 2지구 입주가 시작되고 신문지구 조성도 완료되면 장류 신도시는 전체 인구가 20만 명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동탄 신도시의 현재 인구가 약 20만 명이다. 부산, 대전 같은 지방광역시가 아닌 일반 지방도시에서 이 정도 규모의 신도시는 찾아보기 힘들다. 장률 하신 도시는 대도시인 부산 창원과 가깝고 집값은 상대적으로 저렴해 부산 창원 수요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찾는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김해점과 김해 롯데워터파크 등이 들어선 김해관광유통단지와 남해고속도로 장유나들목, IC 등과 가깝다. 18일 조선일보 부동산 플랫폼 땅짚고 리얼티처썬.com는 장유를 하신 도시의 진짜 집값을 조사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4 이하 전용 면적 기준 올해 2분기 이 지역의 최고가 아파트는 유하동 율상마을 모아미래도 6단지로 84.69가 호혈고 5층가 지난 4월 3억 9,4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 비슷한 층이 3억 6,500만 원에 팔려 올 들어서는 1,000만 원가량 집값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아미래도 6단지의 옆에 있는 율상마을 모아미래도 5단지 84는 올 5월 3억 4천만 원에 거래되는 등 이 단지와 가까운 율상율 현중림마을 등의 매매가가 높다. 율하동 율현마을 율하이편 한세상 9단지 84.98는 지난달 3억 2,200만 원에 거래됐고 옆단지인 율현마을 동월로 열듀크 1차는 4월에 84가 3억 1천만 원에 매매됐다. 관동동 중림마을 한림포레버 7단지 84.92도 같은 달 3억 1,400만 원에 거래돼 3억 원을 돌파했다. 이 단지들은 모아미래도 6단지와 마찬가지로 최근 6개월 사이 집값이 빠지는 추세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000만에서 3,000만원가량 실거래 가격이 내림세다. 이는 신규 개발 중인 율하이지구의 아파트 공급 영향으로 입주 이후 가파르게 뛴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일대를 제외하면 장유를 하신 도시 대부분 단지가 1억에서 2억 원대다. 팔판마을에서는 관동동 팔판 무영이 그린타운 1단지 84가 지난달 2억 원에 거래됐고
역단지인 8판 유영이 그린타운 2단지 84는 5월에 2억 1000만원에 매매됐다. 3문동 제2대욱 부루지오 5단지 84는 지난달 2억 3500만원에 거래됐고 제미부영 4단지 84 역시 같은 달 1억 8천만원에 거래됐다. 월산마을에서는 월산마을 부루지오 13단지 84가 올 6월 2억 9,900만원에 거래됐다. 월산마을 두산 2부 5단지 84는 역시 같은 달 2억 500만원에 팔렸다. 월산마을 주공 7단지 84는 올 4월 1억 8,2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